안녕하세요 여러분, 저는 지금 쿠라스시 백엔 회전초밥집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. 여긴데요, 이렇게 메뉴를 한국말로 선택하시고요. 게임을 실시합니까? 게임온을 눌러주세요.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여러가지 종류의 회전초밥이 나와요. 그러면 취향대로 주문을 하시고요. 주문이 접수되면 이제 회전초밥이 여러분 곁으로 휙 날아옵니다. 저 이런 시스템 처음 봤는데요. 너무나 신기했어요. 다시 오고 싶은 시스템 때문에 정말 너무 매력적인,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시스템이었답니다. 자, 이렇게 주문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일반 스시처럼 이렇게 접시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. 이렇게 드시면 스시가 좀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아까 게임온을 눌러서 바로 음식을 만들어서 주문하는 걸 선택을 했는데요. 아까처럼 주문하시면 방금 만들어진 신선한 스시가 이 라인 위로, 그 어퍼 라인이 있어요. 라인 위로 스시가 정말 신기하게 쉭 날아옵니다. 이따가 보여드릴게요. 다음 메뉴 클릭 하셔서 좋아하는 거. 자, 주문 상품이 도착했습니다. 어느새 이렇게 날라와 있었어요. 저 깜짝 놀랐어요. 쉭 하고 날라오는 느낌이에요. 저는 오이 김밥말이 시켜봤습니다. 그리고요, 드시면서 그 다음 메뉴 기다리시면 또 메뉴가 도착했습니다 하면서 또 휙 날아와요. 정말 재밌었어요. 먹는 재미도 있지만 보는 재미 아주 아주 쏠쏠했답니다.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. 이렇게 또 어느새 와있죠. 얘네들 쉭 날아온 애들이에요. 상품이 도착합니다. 이렇게 친절하게 한국말로 다 메시지를 보내주고요. 이렇게 갖다가 테이블에 올려놓고 드시면 된답니다. 방금 만들어서 가져온 스시라 정말 맛있었어요. 이거는 그냥 바로 가져다가 드실 수 있는 거고요. 요 라인 오시는 거 보셨죠? 너무 빨라서 찍기도 힘들었어요. 낙지, 덩어리, 고등어, 스시를 시켜봤습니다. 덩어리, 낙지. 윤기가 찰찰찰. 정말 맛있었어요. 고등어 두께 보이시죠? 오, 와, 요 한 접시에 100엔밖에 안 해요. 이렇게 낫또 군함 스타일도 있고요. 이것도 참 맛있었어요. 요거 한 개에 500엔이라는 거죠. 한 접시에 1000엔이니까 100엔이니까요. 육회 스타일도 드실 수 있어요. 낫또 김밥말이도 있습니다. 성게알도 있고요. 자, 여러분,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